마마, 정상공이 출궁을 하였사옵니다. 상태가 그리도 안 좋단 말이냐? 예, 점점 악화되던 것이 지난번의 역병으로 인해 심해졌사옵니다. 안타까운 일이구나. 정상궁은 전하께서도 말벗이 된다 하여 아끼셨는데.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 그래도 정상궁은 최고상궁을 물리는 일에까지 마무리하고 가려고 그리 힘을 쓰더니 마치고 갔구나. 마마, 실은 그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상궁에게 최고상궁을 물리는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못하다니? 오늘 아침에 한다 하지 않았느냐? 실은 소주방 및 각처의 상궁들이 반발을 하여 아무도 그 자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라?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한 일에 어찌 반발을 해? 한상궁 때문이옵니다. 한상궁 때문이라니? 우선은 최상궁이 내심 승복을 하질 않고 있사옵니다. 한상궁이 직접 경함에 참여하질 않았다고. 하지만 최상궁은 보조인 상찬라인에게도 패하질 않았느냐? 예, 마마. 최상궁은 그러하나 다른 소주방의 상궁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정하신 규정대로 치러진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경합이 아니었으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이런 것들이 있나?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한상궁은 천민 출신의 궁녀이옵니다. 그런 사람을 윗전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하여 반발이 큽니다. 정상궁은 장거에 오랫동안 있었어도 반가의 여식이었사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비마마께서 결정하신 사안이 아니냐. 내명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비마마를 능멸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우선 제조상궁이 그들을 처벌하거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아니요, 중전. 저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그때 내 주상의 뜻에 따라 얼떨결에 한상궁을 최고상궁으로 뽑았지만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하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소이다. 한상궁은 최고상궁을 뽑는 경합에 아예 참가를 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래, 최고상궁 선발에 문제가 있긴 있었단 말이야. 헌데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그래, 뭐라 하시든 분명 대비마마께서 한상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겠지.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걸 좋아할 위분이 어디 계시겠느냐. 허나 준전마마께서는 대비마마의 뜻이니 어찌됐든 상궁들을 설득하라 하명하셨답니다. 확고한 뜻이 전해지려면 다소 무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마님. 수락가는 저희가 맡을 것이니 걱정 마시고 더욱 뜻을 굳건히 하십시오.